사람들 줄지어 들어가는 핫플레이스 발견. 이곳의 정체가 무엇인고 하여 인파를 뚫고 들어가 보니 내부는 이미 인산인해. 사람 진짜 많아. 이곳에 삼국의 비밀이 숨어 있을 터 그 정체를 파헤쳐 봐야겠군요. 오, 국밥? 삼국 유명하다고 하는데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국밥. 국화, 국밥, 국수. 삼국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예산의 국밥, 국화, 그리고 국수였는데. 여기 소머리 국밥. 많이 맛있어요. 일반 국밥 아니죠. 입을 모아 추천하는 예산의 명물은 바로 소머리 국밥입니다. 소머리 고기가 아낌없이 들어간 영양 만점 국밥 한 그릇. 맛이 어떻습니까? 엄청 맛있어요. 와, 고기도 봐봐요. 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네. 진짜 요즘 국밥 한 그릇도 한 15,000 원씩 하는데 네.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고 8,000 원이면 가격도 괜찮고 8,000 원이면 요즘 김밥천국 가도 9,000 원씩 나오는데 이곳의 또 다른 매력 불균은 바로 극강의 가성비인데요. 단돈 8,000원에 한 그릇의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요? 마음 사르르 녹이는 따뜻한 인심!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인 데다 한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엄청 맛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철칙이 그거세요. 국밥은 옛날에 정탈이 서민 음식이다. 비싼 음식이라고. 하지만 재료까지 저렴할 거라는 편견은 버려라. 다른 지역은 거세오를 많이 쓰는데 예산 지역은 암소고기를 많이 써요. 다 거의 대부분이. 국밥에 들어가는 수육은 뛰어난 품질의 한우 암소고기만을 사용한다는데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고기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것이 3대째 내려오는 이곳만의 철칙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소울 가득한 고향의 맛. 진짜 부드네요. 국물 달라고 그러면 더 드려요. 고맙습니다. 심지어 국물은 무한 리필. 고기도 많고. 완전 밥도둑이에요. 예산하면 소머리 국수. 소머리 국수 또한 이곳의 별미. 6천 원이네. 네? 6천 원이요. 극강의 가성비, 맛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 토렴. 토렴한다고 했어요. 두꺼운 예산 국수의 맛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 여러 번 고운 물에 덮이는 후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요? 푸짐한 양에 부는 것만으로 배가 차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요. 진짜 싸네요. 물가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굉장히 좋죠. 관광객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쫀득한 수육은 한 입 가득 채워 먹어야 제맛. 한우 암소를 쓰신다는데 국수는 6천 원이고요. 이 국밥은 8천 원이에요. 막내 피디 직접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둘 다 먹네요. 예산 국수가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호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정성 한 그릇. 한 그릇 뚝딱 비워야 제맛이죠.